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버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얼마 전에 직구를 했는데 요거 같이 뜯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어요. 얘 이름은 보르디에 버터입니다. 직구가는 18,000원 정도 줬어요. 이 조그만 게, 이 비누만한 게 18,000원이나.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프랑스 현지에서도 에슐레 버터보다 비싸더라고요. 그리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이렇게 서브되는 버터래요. 그것도 제가 이거 살 때 이 상세 페이지에 있던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드리면 얘가 프랑스 내수용 버터이고 유기농 원유이고 또 그냥 유기농 원유가 아니라 목초와 건초만을 먹고 자란 소의 원유, 건강한 소의 우유이고 그리고 또 그 소가 야생화 밭에서 풀 뜯어먹는 소라고 써져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워터이고 또 24시간 숙성하는 발효 버터래요.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보려고요. 아, 맛이 어떤지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? 뜯어보겠습니다. 제가 버터를 그만큼 먹었는데 저장이 안 돼서 다시 먹어요. 일단 이렇게 너무 맛있어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맛있는 버터는 버터만 먹어도 맛있어요. 근데 얘도 버터만 먹어도 안 느끼해요. 그리고 진짜 완전 노랗죠. 풀먹고 자란 소의 원유로 만든 버터라서 이렇게 노랗고 그리고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경과의 그 구수한 풍미가 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풀, 막 야생어 막 그런 게 느껴지는데 내 느낌이니까 느낌 이 버터만 먹었는데도 맛있어요. 저는 추천이에요. 추천. 반쯤 녹아서 모닝빵에 껴먹으면 진짜 딱 맛있는 상태예요. 무슨 물렁물렁한 헤이즐넛 먹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? 향도 완전 헤이즐넛. 아무튼 저는 보르디에 버터는 완전 좋은데요? 안 느끼해요. 이거는 무염 버터인데 다른 맛도 궁금해지네요. 유자 맛도 있고 바닐라 맛도 있고 뭐 라즈베리 맛도 있고 해초 맛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발효 버터라 새콤한 맛이 느껴지는데 그 산미가 불편하지 않아요. 은근하고 딱 살짝 살짝 새콤해. 발효 버터니까.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나머지는 차갑게 해서 먹어봐야겠어요. 물렁물렁한, 많이 녹았어요. 안녕.